제가 최근에 제 시청자들 중 한 명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님, 저 트리플 S 사고 싶은데 트리플 S 살까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제 29살 됐고 그리고 취직한 지 한 6개월, 공기업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공기업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까지 알바만 하다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100만 원 넘는 돈이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통장에 탁탁탁탁 꽂히는 그런 시대를 인생에서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비록 비싸긴 하지만 신어보고 싶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늦었는데 내년 되면 진짜 못 신을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제가 6년 전, 7년 전에 산 리그원스 다크섀도우 신발입니다. 아니 뭐 괜찮잖아. 전혀 뭐 아직까지 촌스럽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 왜냐면 이게 디자인이 워낙 클래식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품 브랜드, 레가시 브랜드, 근본 있는 브랜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랜드는 영국에서 시작된 남자 구두라면 그냥 끝입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가는 다른 구두를 찾는다는 건 멋을 부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그냥 근본입니다. 이 처치스 모델 중에서도 그냥 사면 계속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이 모델 콘술이라는 모델인데 이건 이제 옥스퍼드 슈즈라고 하고 옥스퍼드 슈즈의 특징은 이렇게 끈을 매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솔이라고 그러죠. 밑창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신으면 그 가죽이 발바닥 모양 그대로 패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굉장히 편하고 잘 관리만 해서 오래 신는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근본미를 뿜어내는 근본미를 뿜어내는 바로 그런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구찌 로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진짜 10년 신는다니까요. 와우. 특히 이 구찌가 그 간찐이라고 하나? 그 있잖아 앞에 그 이거 쇠 부분 그게 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구찌스럽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 로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코가 좀 튀어나온 로퍼가 있고 그냥 되게 매끈하게 빠진 로퍼가 있어요. 어느 것을 사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앞코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스타일을 샀고 이제 조금 이제 옷을 단정하게 입으신다든지 아니면 셔츠류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코가 있는 스타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한 5, 6년 전에 샀는데 아직까지 지금 신어도 그냥 클래식이기 때문에 옛날 구찌를 신었네 이런 느낌 전혀 안 납니다. 새 상품으로 매해 발매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야죠. 또 신발입니다. 커먼 프로젝트의 이거 뭐지? 아킬레스 거시기라는 신발입니다. 자꾸 신발 같은 액세서리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옷은 사실 이 트렌드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뭐 10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 다시 10년 후가 간다고 해서 갖다 입었을 때 괜찮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단화의 끝판왕이다. 그냥 예 뭐 별게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한 두 개 정도 신었었고요. 흰색으로 일단 굉장히 편하고 이게 진짜 좋은 신발이라서 딱 그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데 발을 잘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냥 기지바지 슬랙스 팬츠 아래다가 입어도 되고 청바지 입어도 되고 그냥 뭐 무난하게 예, 다른 곳에 포인트를 많이 준 착장이라면 그냥 흰색 스니커즈 색깔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건 예전입니다. 그냥 위아래 다 까만색으로 입고 핑크색이나 이런 좀 이상한 색깔 스니커즈 같은 거 딱 하나 신어주면 양말까지 까만색으로 신고 그랬었던 게 이뻤을 때가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옷이긴 하지만 넣어봤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정장을 입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시행착오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맞춤 정장을 굉장히 많이 맞추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정장을 입는 분들은 맞춤 정장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정장이 되게 원단이 중요하다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단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패턴이라고 해서 옷을 어떻게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넓은 게 있으면 옷을 이렇게 오를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옷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바느질을 했을 때 옷이 어떻게 둥글려지는지까지 원단에 따라서 원단의 뭐 폴리 함유량, 뭐 울 함유량, 천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는 게 패턴사의 능력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소개를 통해서 좋은 아주 잘 하시는 이런 맞춤 정장 그런 거 모를 때는 그냥 기성품을 사는 게 저는 정답입니다. 제나도 지제냐가 있고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에르메네질도 제냐 진한 네이비 그리고
진한 그레이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됩니다. 까만색은 안 돼요. 까만색은 상복입니다. 까만색 정장을 잘못 입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중2병 걸린다. Are you the police? No, ma'am. We're musicians. 정장은 그냥 진한 그레이나 진한 네이비를 사셔가지고 어느 정도 몸에 맞게 그 재단사 분과 상담을 해서 맞춰 입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스타일들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루이비통에서는 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지갑이고요. 두 번째는 보스턴 백입니다. 이 지갑은 일단 루이비통 모노그램이 없죠. 그리고 가죽의 질감만으로 이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점은 그렇게 티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루이비통은 이제 아울렛에서 풀리지 않죠. 그래서 다른 지갑들은 사실 아울렛에서 사면 굉장히 싼 값으로 살 수 있는데 이 루이비통 지갑 같은 경우는 아울렛에 없기 때문에 딱 들고 있으면 게다가 그 모노그램 있는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짭도 많은데 이 까만 지갑 같은 경우는 되게 까만색이고 해서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갑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투자한다면 아마 루이비통이 까만 지갑 여기에 투자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백은 제가 지금 되게 예 제가 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추리닝 입고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 보스턴 백을 딱 드는 순간 이 전체 코디마저 간지가 다 살아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사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끈 부분이라든지 가죽 부분이 되게 좀 살짝 핑크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멋스럽게 누래져가지고 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사랑받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보스턴 백은 이제 해외 나갈 때 기내 들고 타기도 굉장히 좋고 해서 되게 디자인도 보면 이제 모노그램밖에 없죠. 다른 이렇게 뭐 그려진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 근본 디자인으로 사가지고 오래 쓰시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폴로에서 나오는 그 옥스퍼드 셔츠 같은 경우는 이거 단추 하나 열었을 때 그 카라 깃이랑 카라 크기랑 이런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그런 걱정을 말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이거 클래식 핏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또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한 적 있는 이 생로랑에서 나오는 첼시 부츠 이런 것들은 매해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 똑같은 디자인이 진짜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생로랑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먹어? 자 오늘 이렇게 명품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명품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명품들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후속 영상을 또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바